많이 쓰세요.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 쓰세요.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 반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난리 나잖아요. 반지 위에 다 묻어버리고. 이 상태가 됩니다. 네.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 물티슈가 없으면 아이들 뭐 발라주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거든요. 네? 심지어 이 상태에서 바닷가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어디 놀러 갔어요. 딱 닿았을 때, 모래에 닿았을 때 이 느낌을 보시면 보세요. 이렇게 다 들러붙는 네. 거예요. 우리 애들 이 상태가 얼굴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. 완전 끔찍해요. 네. 심지어 물놀이까지 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허연 국물 뚝뚝뚝뚝뚝. 네. 이 상태가 되는 거죠. 이러다 보니까 네. 아우 안 바를래, 귀찮아, 번거로워. 그냥 자꾸 방치하게 되고요. 내 네. 피부는 더 손상받을 수밖에 없고요. 네. 어떻게 하시느냐? 그냥 저 이쪽 손에 발라볼게요. 지금 반대쪽에 모래 떨어지고 난리 났습니다. 이렇게 쓰세요. 네. 그리고 반지 있는 부분은 피해가면서 이렇게 바를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 또 액세서리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끝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선 물이 물어도 그냥 또롱또롱또롱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코팅된 느낌이 쫙 드니까 네. 피부도 더 좋아 보이고 탁탁탁 다시 한번 바르시면 끝나고요. 네? 비교 한번 해볼까요? 양손이요. 완전 상반돼요, 이죠. 네. 이 느낌으로 여름을 종일 나시려면 스트레스 받으세요. 물론이죠. 깔끔하게, 네. 깨끗하게, 딱 이렇게 편안하게 여름을 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럼요. 네. 그리고 받아보시면요. 제일 좋았던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가 나지 않는데 유지력 좋고 물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위에 덧바르고 덧발라도 괜찮아요. 네. 그래서 네. 이거 아이들도 네, 리완이가 진짜 바르면서 계속 바르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발라? 너 하얘지고 네. 싶어? 그랬더니 이거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겠어.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. 이래요. 잘한다니까요. 그쵸? 네.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발라도 네. 싹 제 효과를 하고 있는 건데 네. 몰라요. 그쵸. 됐는지 안 됐는지, 안 됐는지. 네. 제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. 얘가. 맞아요. 네. 그리고 남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게 네. 사실 막 웃기지 이런 데 묻으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. 근데 죄송한데 너무 웃긴 게 이분한테 셨잖아요. 그래서 아우 이러는데 너무 공감하니까 아 그러니까. 같아. 그러니까. 그렇지 않은 게 제가 네. 확실히 그 효과를 느꼈어요. 네. 신혼여행을 제가 한 12일 정도 갔다 왔는데 얼굴 보면은 안 탔죠. 네. 메이크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꼼꼼히 진짜 바르고 다녔어요. 네. 왜냐하면 제가 네. 바닷가도 갔고 휴양지도 갔고 했는데 좋았겠다. 얼굴 하얀 사람은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이거 바르고 계시더라고요. 보시면은 하얗지가 않아요. 끈적거리지 않아요. 그리고 네. 뭐 하얗어 뭐 백탁 현상 없고 투명하잖아요. 네. 심지어 목에도 제가 안 탄 이유가 옷을 비싼 거 입고 가잖아요. 사진 이쁘게 찍으려고 맞아. 그런데 묻어날까봐 묻어나지 않아요. 묻어나는 게 없어요. 막 더 빨라도 돼요. 네. 이게 바로 리원 선스틱. 네. 그래서 선스틱 한번 잘 사게 되면요. 여름 휴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면. 그러니까요. 오늘 들어오세요. 아유 걱정하지 마. 더 능글능글해졌죠? 네. 오늘 들어오세요. 네. 온 가족이 쓰실 제품이기 때문에 10개 정도는 있어야 든든하게 쓰시겠죠. 네. 안쪽에 성분 저희가 잠시 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. 네. 제일 좋았던 건 쓰기 편하다는 거, 네. 끈적이지 않는다는 거, 손에 네. 묻지 않는다는 네. 거. 네.